최태만, 우리 아빠입니다. 39살이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. 저는 아빠를 내놓겠습니다. 형태로 왜 이렇게 나오냐? 바깥사람은 바깥일 해야죠. 우리 아영 아빠 요즘 일해요. 외환 딜러 됐어요. 이야, 대박!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. 엄마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. 중고하라?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시군. 아빠. 그냥 분마실로 데려다 주시면 돼요. 헐? 아린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알아요? 그 당시 애 아빠야? 엄마, 아빠가 무슨 일 하냐면 그 아빠...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! 가끔 아빠를 보면 슬퍼. 착각하지 마세요. 아저씨 진짜 아빠 아니잖아요. 능력도 없는 인간이 이 시간까지 뭐하다 이제더라. 제발 도와줘요. 남편 놀지 마게. 아빠 놀지 마게. 아이 세상에 어떻게 아빠를 빌려줍니까? 아빠가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좋잖아. 아빠는 한 번도 내 옆에 있어준 적 없잖아. 아! 딸이 아빠 팔아먹는 거. 이거 엄청 중범죄야. 이렇게까지 해야겠냐?